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손수조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용해인 의원님 정말 경사가 났습니다. 이거 엄청난 선거 아니에요? 예, 이번 국감에서 가장 돋보인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무려 1위입니다. 와, 엄청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 난리 났겠습니다, 사무실에. 정말 영광스러운 1위를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재난 관련된 국정감사에 좀 집중을 했는데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그 결과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대 야당, 거대 여당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정말 엄청나게 핫한 분 아니었습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분하고도 절친. 입사 동기 아니에요? 입사 동기. 그 당시에 그 박근혜 퀴즈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이준석 전 대표, 또 여성 청년 정치인은 바로 우리 손수조 위원님입니다. 저 당시에 앳됐네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저도 저 자료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저런 시절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찻대기 정당이라는 오명이 있었던 한나라당을 정말 새롭게 바꾸는 그 89일에 그 천막 당사가 있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네. 비대위원으로 이렇게 발탁되어 오시고 저는 이제 지상전이었죠. 지역에서 후보로 출전하면서 같이 이제 당을 한번 새롭게 혁신해보자 뜻을 모았었던 시절이었네요. 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 거대 양당 모두 혁신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용사이다 손사이다 두 분이 보시기에 뭐가 제일 문제인지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혁신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잘하면 그게 혁신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잘 못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실망스러웠던 것이라면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게 혁신이죠.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에 중요한 해야 할 일은 선거법 개정과 그리고 예산안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부터 사실은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긴축 재정이라거나 R&D 예산 삭감, 인프라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프라 삭감 이런 것들 지적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예산을 복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당은 이 예산안이 뭐가 문제인지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밝히고 또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가 아직도 이제 우리무중에 밀실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할 일 하는 게 혁신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지금 국민의힘 인용환 혁신위원장 아주 잘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혁신의 아젠다를 지금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컨벤션 효과, 선거를 앞둔 컨벤션 효과는 저희가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 진짜 이거는 좀 걸러라라고 하는 혁신안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삼선 제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범죄 같은 것들, 하물며 음주 포함해서 그 범죄를 저질렀던 부분의 후보를 좀 걸러내는 일,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막말이 있었던 그 막말자 걸러내는 일 등등 이런 것이 정말 저 역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항상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직업은 오래하면 장인이라고 인정받잖아요. 칭송받고. 근데 왜 국회의원은 삼선 제한 이런 게 왜 필요한 건지 전 잘 몰라서. 오래 한다고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네네. 오늘 보니까 주호영 의원께서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다선이 많은데 왜 우리 보고는 자꾸 오래 한 사람 나가라고 하느냐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던데요. 한 지역구에서 우리나라에서처럼 소선거구제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지역 정치 공천권까지 가지고 있는 당협위원장일 경우에 한 지역구에서 오래 하게 되면 이권 집단과 결탁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공천권까지 가지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3선 이상, 10년 이상 하게 되면 그 정
정치 카르텔도 형성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3선 제한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구청장은 3선까지밖에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왜 오래 해? 네. 라는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인요한 위원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인요한 위원장의 성공 여부를 대통령께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거는 월권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것 자체가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 때문이었고 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은 바로 김태우 후보를 공천했던 대통령실의 그 윤심 그리고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같은 이념 전쟁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기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이제 평가해서 국민의힘이 혁신하겠다라고 했던 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혁신의 1호 대상은 대통령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여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 외에 다른 이슈들만 건드리는 게 과연 혁신의 어떤 본질에 다가갔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적 쇄신, 뭐 김기현 대표 불출마, 뭐 3선 이상 제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를 고치기 위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대통령실은 그대로 두고 김기현 대표만 불출마하면 그게 수직적 당정관계가 개선이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혁신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메이킹을 하면서 뭔가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착시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내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긴 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적보자들이 나서서 조리 돌림을 했습니까?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적보자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의 중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우리가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 아, 정말입니다. 대포장들 때문에 싫어. 네, 홍준표 시장의 발언 수위는 언제나 높습니다. 예. 대통령을 믿고 호가호위하는 세력들 정리해야 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은 사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밀어붙이는 그 뚝심, 그리고 그 뚝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선택을 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문제는 그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뭐 일명 이렇게 듣보잡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 표현은 좀 공영방송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호가호위하는 그 분들의 문제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 의원님께서 대통령은 가만히 두고 대통령실은 가만히 두고 김기현 체제가 뭐 바꾼다고 뭐 달라지 겠느냐 했는데 저는 그것만 해도 저는 큰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이 과연 이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저 또한 그때는 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당이 받아내느냐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가 얼마나 백의종군 자세로 가느냐 여기에서 그 해답이 예, 뚫릴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의 조언이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인요한 위원장이 열심히 만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 만남에 알맹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무슨 의기투합을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대화잖아요. 결과적으로 뭐가 남았죠? 듣보잡이 남았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만났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준석 전 의원을 품을 것인가 네. 앞으로 힘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남았죠? 코리안 젠틀맨이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의미 없는 만남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화제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만날 만큼 만나셨다. 이제는 이 혁신의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만남에서 키워드는 역시 또 이준석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정치의 중심이에요. 예. 이준석 신당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전망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열석할 거다. 예. 김기현 대표가 당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당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신당에 있어서 제 견해로는 핵심은 유승민 의원입니다. 과연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함께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저는 굉장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신당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도 이준석과 유승민 신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더 라이브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듯이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젊은 이들, 그리고 바미당 출신의 사람들을 좀 얘기를 쭉 돌아보면요. 혁신 좋고 신당 좋고 그럴 수 있는데 유승민은 지지하지만 이준석은 싫다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스타일상 본인은 이미 유승민 전 의원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예, 본인이 곧 이제 대선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을 아직은 좀 더 배워야 되는 정치인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결합이 굉장히 관건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네. 신당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 위원님 개인적 바람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총선을 치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우 이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예. 워낙 오래 가깝게 쭉 지켜봤는데 네. 저는 정치에 있어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현실 정치를 쭉 지켜본 저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당대표 이후의 행동, 이른바 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두 번이나 가출을 했던 점, 원희룡 당시 후보와 통화를 했던 녹취를 뭐 언론에 공개했던 점, 또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혐오하면서 하는 정치의 모습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뢰를 잃는 정치인의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많이 실망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기대도 그다지 전망도 할 것이 없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랑 사이가 뭐 좋지가 않군요. 예. 또 월요일에 더라이브에 출연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의 어떤 비전에 대한 좀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하고 갔거든요. 뭔가 용혜인 의원과도 접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접촉은 없습니다. 아, 예, 예. 단호합니다. 네. 네. 그런 얘기 하지 네. 마세요. 네. 사실 이제 비명계에서도 이제 러브콜을 거절하고 있고 네. 공식적으로.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내가 이준석과 함께 가겠다라는 현역 의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있다면 허은하 의원 정도일 텐데 사실 이제 현역 의원 5명, 10명 정도가 이제 나오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 분들이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금태섭 신당이라거나 양양자 의원의 신당이라거나 이런 분들을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보수라는 스펙트럼만 고집하진 않겠다라는 네. 이제 스펙트럼을 넓히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바른미래당, 뭐 바른정당 네. 아니면 뭐 국민의당 이런 당들도 실용 중도라는 어떤 실용 정치, 이념 정치가 아닌 실용 정치 이런 걸 다 표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포장지가 다 벗겨지고 결국에는 다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이 일치된 노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총선이 끝난 이후에 목표 달성하고 나면 분열되는 것이 좀 불보듯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의견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매번 토론하면 된다. 저는 뭐 그게 말이 쉽지. 사실 정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치 결사체라는 건 굉장히 탄탄한 공통의 기반이 있어야 거기에 기반해서 토론이라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당이라는 건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에는 총선 이후에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넘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용사이다 손사이다 다 신랄하고 아주 서늘한데요. 네.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뭘 할 건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민주당이 싫고 국민의힘이 싫어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공학적인 판단, 진영 논리로서 제3지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런 것을 시도했지만 결국엔 지금 국민의힘에 가 계신 것처럼 결말은 비전과 전망이 없으면 결말은 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 수준 낮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번 그러면 총선에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할 계획입니까? 기본소득당요? 예. 네, 기본소득, 우리 의원님. 네, 선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저희 당은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이 오만과 독선에 맞서는 야권의 큰 승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당이 22대 국회에서 더 너른 의정활동이 이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21대 총선과 같은 어떤 선거연합, 정책연합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그러니까 선거 연합이라는 것이 예. 다양한 수위의 다양한 방법의 선거 연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기본소득당은 제가 어디로 어떻게 출마하느냐가 곧 당의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당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이다 시스터즈가 여성의 청년의 두 아이 하나의 어머니입니다. 아, 예. 인효한 혁신위가 3호 혁신안을 꺼냈는데 그 키워드가 청년 미래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젊은 층은 남자를 다 이기고 있어요. 거꾸로 남자들이 20대는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시험 같은 거 치면 여자들이 많이 됩니다. 네. 똑똑하니까 그래요.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OECD 국가에서는 여성 지도자가 형편없이 낮아요. 우리가. 그 올라가야 됩니다. 똑똑한 여성. 이 나라가 우리 어머님 때문에 발전했죠. 남자들이 발전시킨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어머님 때문에 발전했다. 남자들이 발전시킨 나라가 아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만 봐도요. 111명의 의원 중에 지역구 여성 의원은 단 8명에 불과합니다. 아.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효한 혁신위원장께서 여성, 청년 이런 부분들을 찝어주신 것은 굉장히 맥을 잘 짚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자칫 오해하면 저 발언이 네. 예, 또 이제 남녀의 어떤 갈라치기라든지 그런 걸로 들리게 되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 용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30대 2030 40의 여성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성 이제 청년 지도자들이 많이 네. 또 현장 이야기도 듣고 정책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여성 정치인이 진짜로 남성 정치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죠. 네. 이런 부분은 어떤 가중치로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도 일단 비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반을 여성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로 이제 여성 의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이어서 지역구 여성 의원 활동이요 너무나 힘듭니다. 이제 젊은 정치인이란 젊은도 버겁고 저는 여성도 버겁고 많이 버거운데 왜냐하면 여전히 50대 60대의 남성 법조인 중심의 국회 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성 속에서 형님 동생하는 그런 정치 문화도 아직까지 남아 있죠. 인위적으로라도 네. 여성 청년에게 어떤 그 기회를 주는 네. 문이 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 오늘 저 표현은 뭐 이제 20대 남성이 불쌍하다, 여성들이 더 똑똑해서 이런 표현들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유리천장을 좀 은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인유한 위원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제가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 청년 국회 4법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자체를 저는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청년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청년 정치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맞지 않는 청년들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예찬 최고위원이나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 30명씩 국회에 공천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과연 혁신이냐? 저는 인유한 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정인의 이름이 거론돼서 아, 좀 놀랬습니다. 네. 어제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 이런 걸로 소동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우변 섞게 하듯이 뜯어고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 지을 씨앗을 삶아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 여당의 정책을 지금 야권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네요. 저는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일단 던져봤다가 아님 말고 식의 정책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도 그랬고요. 만 5세 입학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김포, 그러니까 서울 메가시티 논란도 그렇고 공매도 금지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은 원래 이제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현실에 맞춰 나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공매도 중단 같은 경우도 정부 부처들과 심도 있는 논의는 패싱하고 주말에 이제 긴급 당정 회의를 하더니 이제 갑자기 덜컥 발표가 됐거든요.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 같은 것들을 없앨 대책이 없이 그냥 설익은
어떤 정책으로 그냥 툭 던져버리니까 네. 주식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아마추어식 정치로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국민들을 상대로 좀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사실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정말 포퓰리즘으로 나가자면 돈 풀면 됩니다. 사실 선거 앞두고 돈 풀고 보조금 풀고 이전에 어떤 정권들에서도 횡행했었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계속 긴축 재정의 그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포퓰리즘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던 너무 이제 아마추어리즘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 달게 받습니다. 네. 이번 일회용 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 부자라는 것이 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같이 이 인식을 변화를 같이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완전히 이 철폐를 하지는 말고 조금씩 권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완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